안녕하십니까. Awesome Crew 여러분들, 이호성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제첫 번째 스터디 모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랑 제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How, What, Thoughts 순서대로 진행될 거예요. 다 외우자고 했잖아요. 근데 외울 때 팁이 있어요. 전체적인 플로우를 알아야 되는데, 이 테드 토크쇼를 예를 들자면 이건 완전 시간순이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와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거 없이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은 이 A4용지 3장의 분량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건 그냥 이렇게 달달달달달달달 기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강연할 때의 모습이랑 이 내용일 때는 이런 문장이 나왔었지, 그거를 암기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100% 다 암기하려고 했는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암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방법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약간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서 스크립트도 컴퓨터에만 놓고 보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뽑아서 쓰는데, 정리를 할 때 저는 세 가지 색을 써요. 이렇게 형광펜, 빨간색, 그리고 검은색 볼펜을 쓰는데, 노란색 문장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약간 뭔가 약간 필링이 좀 잘 맞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좀 외우면 좋을 것 같다. 아예 통째로 다 외우는 게 목표긴 하지만 사실상 좀 어려우니까 이 문장만큼은 툭 치면 바로 외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목표를 했고, 보면 빨간색, 핑크색으로 한거 있잖아요. 핑크색으로 한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실제 해외에서 좀 안 써먹었던 단어나 군대, 또는 이거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라서 내가 따로 검색해보고는 알아두면 좋겠다 한 거를 좀 했어요. 검은색으로는 필기를 할 게 있으면 하고, 왜냐면 저는 앞으로 이걸 차곡차곡 쌓아둘 거니까 뭔가 새로 배웠던 건 아니면 그런 걸 좀 필기를 할 때 씁니다.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는 제가 꼭 빼와서 나중에 회화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여러 문장을 만들어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문장을 뽑았고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테드 토크쇼에서는 이 단어, 이 구두를 내 회화에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골랐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참고로 제가 여기서 뽑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다 아는 걸 거예요. 단, 회화에서 많이 써먹지 못해서, 많이 좀 활용시키지 못해서 많이 쓰이지 않았던 그런 단어와 구들을 뽑아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I was educated in the US where I became addicted to peanut butter. 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After a few years of hard working, I finally became a YouTuber who has these beautiful and awesome people as subscribers. 내가 만들어도 보고 검색을 한 다음에 좋은 문장이 있으면 그걸 통째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달달 외우다 보면 그게 나와요. 그 다음 단어는 otherwise. You have to get a tutor. Otherwise you won't pass this class. 꽤 많이 들리긴 한데 실제로는 잘 안 써먹는 거죠. 근데 써먹으면 좀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Study hard. Otherwise you won't achieve your goal. Join this study club. Otherwise, you will regret for sure. 그 다음에는 구를 뽑았는데요. It made me blah blah blah. It made me ponder where I would want to be buried someday. It made me happy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to get feedbacks and positive comments from my subscribers. 그냥 미리 말한 거. To be honest, it made me sad when I saw you crying. 그 다음에 decide to, 이건 다 아시죠? 결정하다, 결심하다. I decided to embrace all of the different versions of myself. I decided to make a big change in my life, which is making valuable videos consistently for my subscribers. It turns out that I was too Korean to be Argentinian. It turns out that this method was the most efficient way to improve your English speaking ability. It is easy to stand out. Nope. It's really hard to stand out on YouTube because there are already a lot of good content creators who are entertaining and helpful to viewers. But I won't stop making videos because I do know that, and I believe that, and I'm sure that I can be like them. I switched my major so many times that my advisors joked that I should get a degree in random studies. I smoked for so many years that it was
extremely hard to quit. I ate so much food that I got extra 10 kilograms. 좀 써먹을 수 있겠다 아니면 좀 쉬워 보인다 하는 단어 또는 구가 있으면 검색도 하고 혼자 먼저 이렇게 문장도 만들어 보고 대신 그걸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혼자 해도 돼요. At least we're trying and starting, right? That's the point, right? 제가 테드 토크쇼를 고른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강연마다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떤 경험이 있었고 그런 걸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연자가 되게 재밌었던 게 자신의 내셔널리티가 좀 여러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죠. 이제 뭐 글로벌 울타리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 국적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거나 또는 좀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거나 하는 건 시대적인 환경에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되게 재밌다 라고 느꼈어요. 근데 동시에 제가 제 경험상으로 느꼈던 거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뒤에 있는 게 저희 학교 기숙사예요. 기숙사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런 친구들이 같이 지내죠. 그런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약간 뒤통수를 세게 맞았던 게 있는데, 난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는 거를 먼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특히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중국 또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에서 저희 학교를 교환학생 오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입학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독립국만 한 54개국이 있대요. 저도 어느 순간 모르게 뭐 그 친구들한테 말할 때 아프리카에서 왔지 하고 있던 거예요. 너는 그냥 아시안이잖아 이렇게 뭉뚱그리는 걸 저는 너무 싫어하고 한국인이라는 걸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는 탄자니아에서 왔어. 나는 르완다에서 왔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그건 조금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지 싶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내셔널리티를 그걸 너무 강조하는 건 좀 그래요. 근데 동시에 무시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친구들한테 진짜 좀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내셔널리티는 요즘에는 계속 글로벌 해지니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내셔널리티의 중요성이 비교적 좀 약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유튜브 커뮤니티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가 읽는 책 아니면 제가 보는 영상 아니면 제가 배우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좀 듣고 싶고, 어디까지나 이게 스터디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걸 공유를 하는 거예요. 받아먹으려고만 하면 절대 안 돼요. 댓글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형태로든 좋아요. 제 영상에 대한 평가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방법 또는 결과 이러이러하게 바꿔봤다, 활용해봤다, 이 정도로 공부해봤다도 좋고, 마지막으로는 이 강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 모임이니까 좋은 댓글에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저랑 같이 좀 발전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가장 먼저 일주일 공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영상 링크도 걸어뒀어요. 이거는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일주일 동안 공부하셨던 것만으로도 이미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끝까지 쭉 가봅시다. 너무 한순간에 욕심내서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단계 밟아 나가봅시다. Let's get it!